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유형 네 번째 특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작업 내용,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서상에서는 토폴로지 내용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패키트리스상에서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제 및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토폴로지를 잠시 일시정지 하시면서 숙지하시고, 풀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우터 설정 먼저 진행할게요.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가지고 호스트 네임은 R1, 그리고 이네이블 패스워드는 어드민 스킬즈로 하라고 했죠? 이네이블 패스워드 어드민 스킬즈. 예, 그 다음에 유저네임 생성하시고요. 마스터 패스워드는 어드민 스킬즈. 그 다음에 콘솔 설정, 콘솔 접속 설정. 얘는 로컬 인증이죠. 그 다음에 텔넷 접속. 이렇게 해주시고요. R1 접속 시 배너를 띄우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러한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D라고 쓰는데, 이 D라고 쓴 다음에 그 해당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D를 쓰시면은 그 D와 D 사이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렇죠? 주어진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FA0 슬러시형 먼저 세팅할게요. 본인 노셔다운 해주시고, 컴퓨터 가셔가지고 노셔다운. 그리고 이거는 잠시 이따가 서버 인터페이스 설정할 건데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시리얼 포트 진행 좀 할게요. sa0/0 하시고, IP 어드레스는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서버 내 마스크 내 플랑 라이트는 4000. 네,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CDP를 이용해서 인접한 인터페이스에 정보를 받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CDP란 게 뭐냐면은 시스코 탐색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인데, 요거는 시스코 전용 프로토콜입니다. 이렇다는 같은 시스코 장비끼리의 그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CDP를 run 하시고요. 그 다음에 do라는 거는 원래 show 명령어는 이제 enable 모드에서만 가능한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편리상 만들어진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명령어가 뭐가 잘못됐지? 아, 쇼를 안 붙였네. 네, 이렇게 해보시면은 인접한 인터페이스 ISP도 있고 이렇게 스위치도 있는 스위치 5밖에 안 뜨는구나. 보면은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걸 확인하시고 정적 라우팅 설정을 해야 돼요. 정적 라우팅 설정하는데 그 모든 트래픽이 그 ISP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정적 라우팅은 그 해당하는 IP 대역대를 어떤 인터페이스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IP 라우터를 하시고 0.0.0.0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도 0.0.0.0 즉 모든 따로 안 걸고 이제 0.0.0을 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떠한 이제 IP 주소가 오더라도 다 100.100.100.50이라는 넥스톱으로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특히 또 0.0.0으로 하면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되고 디폴트 라우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으로 잡히고 별표가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 브이레인 아까 설정해야 되죠? 인트 F에 0 설정에 브이레인 10번 먼저 할게요. IP 어드레스 182.16.25.254 여기 보시면 요 대역대인데 해당 호스트 할당 가능한 이메일 주소고요. 제일 마지막 걸 사용하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버 인터페이스에는 항상 enable 다동큐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t f에 0 슬러시 0.20 encapsulation 다동큐 20.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182.30.25.254 255.25.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서버 인터페이스는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제 포트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원래 요 부분이 원래 노셧다운 하면은 나오는 명령 그 알림 메시지인데 이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출력이 됐으니까 굳이 노셧다운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스위치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스위치 설정을 할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컴프티 그다음에 호스트네임은 스위치 1 그다음에 VLAN 설정할게요. VLAN 10 그래서 네임은 세일즈 VLAN 20에서는 네임을 매니저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포트 액세스 모드 설정할게요. int fa 0 슬러시 1 맞죠? 1이랑 2에 설정하네요.
스위치 모드 액세스 하시고 스위치 액세스 뭘 액세스 할 거냐 vlan 10 하시고 그 다음 인트 fa0 슬러시 2에서 vlan 20에 관한 설정할게요. 이번엔 축약으로 스위치 모드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 vlan 20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이 트렁크 설정 스위치 모드 트렁크 시고 설정 끝났고 여기 보면은 스위치에 IP도 적어야 되죠. 이런 20에다 가야 되겠네요. IP 어드레스 182.4.0.2 255.255.0.0 하시고 아마 돼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설정해야 되죠. 182.30.255.254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저 vlan 설정 보면은 저기 R1에 다던큐란 거 썼잖아요. 그거는 vlan에는 vlan 설정하게 되면은 각 패킷에 패킷 또는 이제 프레임에 저 vlan ID가 토킹이 돼야 돼요. 그래서 vlan ID 설정이 같이 태깅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의한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규약, 제약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이제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encapsulation 다단 큐하고 vlan ID를 적어준 겁니다.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하나 빼본 게 저장해야 되죠. 이거는 다른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장이 어디서 어디로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은 이렇게 지금 얘랑은 일단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copy running start는 이제 직접 확인하는 거고 write 같은 경우는 바로 저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교육적인 목적에서는 라이트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카피 러닝 컨피그에서 스타트 러닝 컨피그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를 들어 쇼 IP 라우트 여기 스위치죠? 여기 쇼 IP 인트 리프 교실에서 이런 거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까 R1에서 뭐 두 CDP에서 한번 했던 거 있죠? 쇼에서 이게 두가 요것도 최대한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원래 기존 없다가 새로 생긴 명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원 안 하는 장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라는 자체가 컨트롤 Z를 해서 빠져나온 후 명령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알고는 계시되 진짜 급할 때 아니면은 별로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각 호스트들 IP 설정 182.16.0.1 255.255.0.0 그리고 182.16.255.254 그리고 DNS 서버는 있네요. 192.168.1.10 이렇게 해주시고 매니지 IP는 182.30.0.1.25.25.0.0 그리고 182.30.25.254.2.18.1.10 이렇게 하시면 설정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일단 시간 좀 1분 늘리고 뭐 확인을 좀 해볼게요. DNS업으로 핑이 잘 가는지. 잘 가네요. 잘 가고 여기 서버가 tatata.skills.com이었거든요. 잘 가네요. 잘 가니까 외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welcome to skills. 잘 되죠? 이렇게 요거 문제는 다 끝났고요. 좀 간략해서 좀 아쉬울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설정하는 부분이 많이 없네요. 여기서 이번 문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